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 해임 건의 절차를 사전 통지하고 소명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방통위가 요구한 의견 제출 내용은 KBS의 방만 경영 방치, 구속된 이사의 해임 건의안 부결 및 경영평가 부당 개입,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로 인한 KBS 명예 실추 등 세 가지입니다. 방통위는 8월 중 남영진 이사에 대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후 상임위원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